수많은 별들이 밀집한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우주에 있는 은하의 거대 우주입니다. 우주에는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가 모여서 거대한 모습을 이루는데 마치 우리 뇌 속의 뉴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약 50억 년 전 우주 공간 속 가스와 원소를 사용하지 불과 같은 성은 가까운 초신석의 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초격파 때문에 속축하게 됩니다. 처음 만들어진 성은 점차 작아지고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회전과 속축을 반복하던 성의 중심부는 굵직해지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이 되는데 이는 성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원심력 때문입니다. 성의 중심으로 여러가지 물질이 모여도 밀도와 온도가 상승하고 내부에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수소 핵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설치되는 원시 태양이 탄생하게 됩니다. 성의 고리 부분을 구성하던 가스와 원시들은 계속 회전을 하고 나중에는 서로 뭉쳐져 크고작은 덩어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행성과 행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강력한 바람이 발생하여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은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고 충분히 성장한 행성들만이 남아 태양 주위를 안정적으로 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에서는 많은 별들이 폭발하고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원소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우주는 무려 138